90도 정도 되면 다시 180도 만듭니다. 자, 해볼게요. 악력의 발달에도 먼저 그리고 그런 운동 자체는 자세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은데 좀 지루한 감이 있대. 화려한 운동은 아니어서 지루한 감이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참아내셔서 꾸준히 하시면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좋아지니까 꾸준히 좀 편법 쓰지 말고 영양적인 것도 받쳐주면서 잘한다.
먹었다. 오늘은 등 운동. 광배근이라 그러죠. 활배근은 잘못된 용어고 오늘 할 운동은 풀업이라고 턱걸이죠. 이 풀업 서포트 밴드를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해볼게요. 올라가셔서 먼저 잡아줘야 되죠. 균형을 잡기 위해서. 그리고 무릎 올려서 이렇게 이분 한 다리만 걸어주셔도 돼요. 자기 잡고자 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늘 너무 양쪽이 다르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시고 그대로 올라가세요. 수축하시고 턱은 항상 약간 들린 상태로 하세요. 그게 중요해요. 그리고 턱을 들지 않으면 땅을 보고 하면 몸이 이렇게 말리거든요. 어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깨가 항상 다운되죠. 그래서 여기 광배근 뒤쪽을 숨겨주고 다시 뽑아줘요. 요 정도에서 하시는 방법이에요. 지금 가슴 높이, 겨드랑이 높이 정도 되죠? 어깨 높이 좀 안 되는데 요 정도에서 처음에 난이도가 되게 낮은 난이도부터 이거보다 높으면 자세 자체가 너무 안 나와요. 이렇게 오버그립을 잡아주시고 원래 딱 발을 가슴에 딱 대고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발 하나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한족적이라 그랬죠. 이만큼 나가시면 잡아주시고 그대로 힙을 바닥에 앉듯이 빼면 이렇게 돼요. 자세가 여기서 진짜로 턱을 스치듯이 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. 다음 운동은 바벨로우라고 하는 동작인데 이런 바벨로우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벤트오버 자세라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. 요 자세가 나와요. 300m, 400m 뛰게 하면 앉아서 절대 쉬면 안 돼. 이런 전제 조건을 딱 주어주면 대부분 이렇게 쉬거든요. 이 자세. 이 자세에서 그대로 수직상하 운동만. 자,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잡아주시고,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허벅지를 스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대로 올리면 안 되고, 몸이 약간 앞으로 쏠려야 돼요. 빠져주시고 허벅지를 계속 가깝게 움직여주세요. 여기를 공책 접듯이 접어주시고 어깨를 견갑을 확 한 번에 접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. 팔꿈치는 옆구리에서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뒤로 팔꿈치와 옆구리의 공간이 주먹 하나 정도 움직여주세요. 테이블 프레스 다운이라고 하는 삼두근, 팔 뒤쪽이죠. 자, 뒤에다 거리감을 두고 앞쪽에서 팔꿈치를 너무 따라가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옆구리에서 멀지 않은 상태,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앞에서 뒤로 오는 느낌. 허벅지에 그냥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90도 정도 되면 다시 180도 만들고 90도, 180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100% 수축을 해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허벅지에 가깝게 앞에서 허벅지 실제로 대줘도 돼요. 툭 치고 올라가면 모든 운동이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수축을 한 0.5초라도 하고 있어요. 약간 이게 운동도 테마가 있는 게 좋아요. 오늘의 테마는 백이었거든요.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에 Back to the basics이라고 해서 편법 쓰지 말고 영양적인 것도 받쳐주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